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튼튼 영어 데이비리그! 우와! 눈 정말 정말 예쁘게 내린다! 눈 오는 날은 따뜻하게 집안에서 귤이나 까먹는 게 최고지! 귤 까먹어야지! 근데 북극에 있을 때 참 좋았었는데 북극곰과 함께 나눠 먹던 그 콜라의 맛. 아, 친구들! 내가 여행을 하다가 귤을 처음 먹어보게 됐는데 사실 귤을 만나기 전에는 콜라를 정말 정말 좋아했었어. 하지만 난 귤을 먹은 순간 딱 알았지. 아, 내가 있을 곳은 북극이 아니라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규리가 한국에 오게 된 거야. 아휴, 그래도 가끔 북극의 친구들이 그립기도 해. 잘 지내고 있을까 내 친구들. 아, 북극곰한테 안부 전화나 한번 해볼까? 규리야, 잘 지냈어? 그렇게 좋아하던 귤은 잘 먹고 있고? 그럼 그럼! 귤은 매일매일 먹고 있지.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북극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서. 너도 순룩도 물개도 모두 잘 지내고 있지? 그럼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Where are we?' 'At the North Pole.' Written by G.K. Farrar. Illustrated by Kim Eun-ju. Wow! The North Pole! A land of snow! Look! Ice mountains everywhere! It's very cold. Nobody can live here. Look at me! I live here. I'm a polar bear. I always wear my warm fur coat. I love the cold. Hey, everybody. Look, I live here too. I'm a reindeer. I have big hoofs. I find my dinner under the snow. Here, here. I live here. I'm a seal. Cold here. I have a lot of fat. My fat keeps me warm. Surprise! Surprise! I live here too. The bear wears a fur coat. I wear a fur coat too. I wear fur boots and fur mittens. We're all special. We all live in this cold, cold place. L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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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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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친구들, 지금 규리는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규리가 예전에 북극에 살았다고 했지? 물론 귤이 만나기 전까지 말이야. 아, 귤이와 북극곰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여기로 가면 되고. 아니, 지금 이게 아니지. 전부터 북극곰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은 북극곰을 만나러 가보려고 해. 친구들도 귤이와 함께 갈래? 고고고! 아, 달달달달달달. 아, 좋아. 아, 북극곰을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얜 어딜 간 거야? 북극곰아!
여기 왔어. 규리가 왔다고. 친구들, 내가 북극곰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이야기했어? 요만했는데 규리를 따라오면서 청청청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어. 같이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 내가 놀아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여기 왔더니 너무 춥네. 그럼 북극곰을 기다리면서 우리 율동이나 한번 배워볼까? 북극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담은 We want to see a bear! 이 노래는 오늘 규리의 마음과 똑같은걸? 북극곰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 북극까지 왔는데 북극곰은 대체 어딜 간 거냐고. 오늘 이 율동을 이 마음을 담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이제 시작해보자고. 먼저 규리는 북극곰을 찾아 떠났어. 이렇게 힘찬 발걸음으로. 자, 북극곰을 향해 출발. 그리고 가면서 규리는 이렇게 생각했어. 북극곰이 정말 정말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겠지. 그리고 이 두 손으로 북극곰을 표현해 줄 거야. We want to see a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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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규리가 이렇게 왔는데 북극곰은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But they have gone away. But they have gone away. 자, 규리의 마음을 담은 이 율동이 잘 왔지? 그럼 규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볼까? We want to see a bear. We want to see a bear. We want to see a bear. But they have gone away. We want to see a bear. Julia, 잘 지냈어? 어? 어쩐 일이야? 요만했던 북극곰이 이렇게나 커졌다고? 옛날 규리는 북극에 살고 있었어. 하지만 규리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기가 되게 됐지. 근데 어느 날 어릴 때 함께 뛰놀던 북극곰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북극을 다시 찾아갔어. 그래서 북극곰과 규리는. 북극곰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어. 바로 귤. 여기 전부터 네가 궁금했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너 설마 깜빡한 거야? 북극곰아 미안해. 내가 귤을 깜빡했지 뭐야. 다음에 귤 많이 가져올게. 미안해. 내가 규리를 위해 다른 걸 준비했지. 바로 물고기! 맛있겠지? 물고기? 나는 물고기를 먹을 줄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는 율동. 규리, 배워볼래? This is the way I eat a fish.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북극곰과 같이 율동을 시작해보자고. 규리와 댄스 안녕!
잘 봤어? 규리와 함께 따라해볼까? 자, 먼저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그래, 맞아! 이거 북극곰이 물고기를 먹는 방법! This is the way I eat a fish! 이쪽 손으로도 저쪽 손으로도! 노래에 맞춰 해볼까? This is the way I eat a fish! Eat a fish! 자, 그 다음은 한 번 더! This is the way I eat a fish! 이 물고기가 정말 맛있는걸? 냠냠냠! This is the way I eat a fish! 냠냠냠! 자, 그럼 노래에 맞춰 해볼까? This is the way